이 게임을 플레이한 게이머들은 모두 주인공 엉덩이를 본다는 바로 그 게임, 니어 오토마타입니다. 하지만 엉덩이만 보고 구입하면 분명 후회할 수도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. 니어 오토마타 한글판은 오는 4월 26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미 영문판, 일어판이 출시되어 메타크리틱 88점, 외국에서 이미 순항 중인데요. 니어 오토마타가 갑자기 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멋진 OST와 독특한 전투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쁜 주인공 이비의 엉덩이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. 하지만 이 게임, 체험판을 해보면 대중적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액션 RPG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특정 전투 구간에서는 슈팅 게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특히 체험판 마지막 보스를 상대할 때 왠지 1945 같은 슈팅 게임이 자꾸 떠오릅니다. 이미 장르가 슈팅 액션 RPG 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액션 RPG가 베이스니까 뭐 크게 다르겠어라고 생각하면 분명 후회할 수 있습니다. 슈팅 게임 성향을 많이 띄고 있으니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체험판 플레이하는 걸 권장합니다. 저도 슈팅 게임을 진짜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체험판 하면서 좀 많이 고민했어요. 이비 엉덩이를 보기 위해 꼭 이 게임을 구매하기로. 그럼 니어 오토마타 출시 후 엉덩이로, 아니 주관적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끝!